삼촌 효자가 떴다. 잘만 키우면 억수리 나게 돈 벌어다 주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데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용 열매. 포도 같기도 한 열매의 정체가 궁금하구만. 이게 제가 직접 키운 효자 상품 아로니아입니다. 농촌에 떠오르는 고소독 강자 이창모 씨. 왕의 열매라고 불릴 만큼 유럽 국가에서는 익히 그 효능을 인정받은 아로니아. 주산지인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인삼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로니아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로니아 이거 팔아서 1년에 1억 봅니다. 지금은 약 2만 제곱미터 아로니아 농장을 가진 억대 농부가 되었지만 서울에서 고향인 거창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꿈은 오리를 키우는 것이었다 하네요. 처음에 오리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18개월 오리 농장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그때 저녁마다 막 술 먹고 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다가 우연찮게 아로니아를 먹게 됐어요. 그거 먹다 보니까 이 효능에 반해가지고 아로니아를 신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난 아로니아가 인연이 돼 부농이 된 주인장. 하지만 처음엔 아로니아 자체가 한국에서는 생소했기 때문에 재배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어려움이 아주 많았단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요. 그때는 많이 어려웠죠. 그때는 이 말 들으마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마 저 말이 맞고 하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아 이걸 하면 내가 딱 털이 잡히더라고요. 사장님 아로니아 사러 왔어요. 어서 들어와서 좀 따보고 맛도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로니아는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단다. 친구가 이 아로니아를 먹어보더만 너무 좋고 내가 봐도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친구하고 오늘 친구 따라 같이 왔어요. 주부들이 아로니아를 좋아하는 이유?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니 회춘한다나 뭐라나? 오, 탐스러워라. 일단 하나씩 따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떫은 맛이 있는데 이거 탄닌은 체지방 분해합니다. 잘 익었네. 넓은 맛 때문에 블루벨리보다 한 발 늦게 알려졌지만 그 효능은 인정받고 있단다. 맛있다. 좀 넓은데 그래도 맛있네요. 먹을만 하네요. 이거 저 5kg만 주세요. 예. 잘 키운 작물 하나가 짭짤한 소독 올려주니 주인장은 억대 농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 열풍이 시작됐으니 탄탄대로 황금 시장이란다. 연매출 1억 원은 시작이란 말씀.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팔고 농장에 와서 직접 따서도 가져가고 그런데 농장에 와서 직접 따서 가면 가격을 조금 싸게 드립니다. 올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는데 아로니아 떡입니다. 손 한 번 더 거쳐 가공하면 쏠쏠한 보우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아로니아 활용법. 이게 아로니아로 만든 떡이고 아로니아 만든 주스고 아로니아 만든 효소. 아로니아 가공은 무궁무진하다. 잘만 찾아내면 그게 바로 돈맥이라 하는데요. 주인장 새로운 가공법 개발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단다. 만드는데 성공하면 마을 주민들과 나눠 먹으며 생생한 반응을 보기도 한다고. 아우 똑똑하셔. 오래 살아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건강해가고. 오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아로니아를 좀 더 품질 좋은 고품질 아로니아를 생산해서 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짜 작물을 키우는